보니까 요즘에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여름치고는 부산이 가장 남쪽인데 그렇게 덥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뭐 이번주에 해서 보니까 상당히 덥네요. 덥다 보니까 이제 이 더위를 뚫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산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더울 때 그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더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즉 더위는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더위를 없애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이 한 생각 착각, 이건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덥다고 항상 괴롭진 않거든요. 특정한 때만 더워서 괴롭습니다. 또 어떨 때는 더워서 즐겁죠. 찜질방에 갈 때는 이 정도 덥게 해놓으면 찜질방 사장한테 아마 따질 겁니다. 좀 더 뜨겁게 안 해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느냐, 더 뜨겁게 해달라. 그래서 막 그냥 쪄 죽을 만큼 해주면 이제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좋아하겠죠.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한 50도에 육박을 하는 더위입니다. 거기에서 야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은데 며칠 지내보니까 뭐 그럭저럭 산만해요. 근데 거기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뭐 한 40도 정도 더위 가지고서는 뭐 이건 뭐 큰 더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이제 비교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위를 가져오는 것이지 실제 더위라는 어떤 실제 실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이 정도 온도면 나는 항상 괴로운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더워도 멀쩡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덥지 않아도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유를 이제 중도적인 사유라고 합니다. 중도,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우리가 더울 때 중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덥다, 더워서 짜증난다, 이것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으로 지금 이 현재의 더위를 판단하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해서 본다면 그건 그저 지금 나에게서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그저 느낄 뿐입니다. 그걸 더위라고 이름짓지 않고 더위는 좋은 거고 나쁜 거야, 더위는 찜찜한 거야, 나에게서 더위는 없어져야 돼, 이런 해석과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되는 이대로를 그냥 경험해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긴 좋거나 싫다라는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가 그 경계 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게 진실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했을 때는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될 뿐이죠. 뺨을 한 대 이렇게 때린다. 이게 이제 무조건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우리는 뺨을 맞으면 무조건 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해석해서 괴로운 것이지 뺨을 한 대 맞는다고 무조건 괴롭진 않아요. 제가 대학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잠이 너무 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오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맨 앞에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자율학습하다 말고 갑자기 딱딱 소리가 나면 뒤 친구들이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게 어지간히 때려가지고는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막 뺨을 그냥 막 후려치면 이제 조금 잠이 깰까 말까 해서 이렇게 막 때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때리고 제가 저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또 뭔가 친구들과 제가 이제 옛날에 또 태권도 잠시 뭐 대회를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격투기도 또 잠시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게임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 너무너무 잘했다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막 뺨을 막 때립니다.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그리고 꽤 아픈데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기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다가와서 너희씨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이거 톡 치기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더 세게 때려도 안 아프다가 덜 때려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린다는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드는 이유는
무언가가 경험될 때 그것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그대로를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죠. 해석하지 않고 개념을 개입시키지 않고 언어를 거기에 가미시키지 않고 맨 느낌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저 중도적인 자각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더 많이 가질 거야 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이 느낌은 싫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싫은 느낌은 멀어져야 돼. 거부해야 돼. 싫으니까 떠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취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취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삶을 막 추구하며 살죠. 싫은 것을 버리고 거부하기 위해서 삶과 싸우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더 싫은 조건을 거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항상 바쁘죠. 더 좋은 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싫은 건 자꾸 없애야 되는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삶, 완전한 조건, 완전한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만 하는 번거롭고 번잡하고 할 일 많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경계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경험하게 되면 좋다고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싫다고 해서 거부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야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던 삶을 어느 순간 문득 돌이켜서 그냥 이대로일 뿐이구나. 있는 이대로일 뿐이구나. 더위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잽을 날리지 않거든요. 더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더위는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더위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죠. 어제도 보니까 이 무더위에 산으로 등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온몸이 젖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더위에 운동을 하면 더 덥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오히려 더울 때 더 산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운데 더 뜨거운 뭐 무슨 삼계탕 같은 걸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즉 삶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야 할 일이 그저 인연따라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인과 연이 화합하면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더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난주까지는 장마가 왔다가 떠나갑니다. 가을이 되면 이 초록색 숲들이 알록달록한 오색의 단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요.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를 드러내고 갑자기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겨울로 바뀝니다. 또 이렇게 환한 대낮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밤이 됩니다. 바람은 불어왔다가 또 불어오지 않기도 하죠. 꽃은 피었다가 지기도 합니다. 낙엽도 우거졌다가 떨어지죠. 여기 무슨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자연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거나 나쁜 일은 전혀 없죠. 자연 속에.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파리나 모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유익한 곤충, 해로운 곤충 이렇게 나눠 놓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자연에 그런 게 있을까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꼭 있어야 합니다.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그게 너무 많아졌을 때 생태계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언제나 정확히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만큼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아무 문제 없이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
여름을 가리키면 더운 것이고 겨울이 되면 추운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겨울은 좋은데 여름은 싫어라고 한 생각 일으키기 시작하고 여름이 오는 것을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기를 쓰기 시작하는 하는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좋거나 싫은 무언가로 취사간택이 되고 여름이 오면 갑자기 괴로워지고 더위가 오면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겨울이 오면 봄, 가을이 오면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좋거나 나쁜 어떤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 세상은 자연은 자연의 이치대로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인연따라 거긴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계율을 우리는 이제 잘 지키고 있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살생을 한 것이죠. 도둑질을 한 것이죠. 몸을 통째로 잡아먹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옛날 같은 시대에 너무 배가 고프면 당연히 짐승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물고기도 잡아먹어야 되죠. 그거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될 때는 언제냐?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으로서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건 맛있고 좋은 거니까 더 가져야지 하고 취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연 그대로 배고파서 잡아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떤 틀에다 놓고 뭔가를 키우고 억지스러운 자연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뭐 요즘 그런다래요. 작은 닭장에 닭을 수십 마리 넣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사료만 먹게 몸을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료만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니까 항생제를 잔뜩 투여하고 그러면서 평생 소가 한번 일어나 서보지도 못한 채 죽거나 한 발 걷지도 못한 채 죽은 그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 TV에서 어떤 다큐인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인간에게 잔혹성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그걸 먹고 살 때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뭐 시켜서 맛있게 먹는 그걸 뭐 충격적이다 괴롭다 죄를 저들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또한 하나의 자연입니다. 사람은 자연이 아닌가요? 사람도 똑같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옛날에 야생에서 자연 그대로로서 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더 많이 취사간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그래서 좋은 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싫은 건 없애야 한다라는 이 취사간택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우리에게 어떤 과보를 가져다주는 죄업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식은 뭐냐? 불교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하고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했듯이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경험해주고 일어나는 그대로에 맡겨버리고 그걸 과도하게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삶 자연 그대로 허용해주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운 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러할 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그냥 경험하면 돼요. 사실은 더위 속에서 길을 걸을 때 땀이 막 뻘뻘 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게 반드시 괴롭진 않습니다. 내가 괴롭다. 아, 이 덥고 짜증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에어컨 써야지. 이 생각을 하고 걸으면 그 걷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근데 그냥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이 정말 괴로운, 실체적인 괴로운 걸까요? 만약에 그 더위에 집까지 몇 킬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집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했을 때 그때도 막 더워 짜증나고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돕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 무더위에 축구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뛰어도 내가 이기는 게 이겨서 골을 한 골 넣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지 덥다고 해서 내가 축구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해 줄 때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그냥 경험해 주는 것이죠. 그게 중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정견을 이렇게 정견이다 중도를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사유하는 두 번째 팔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인데요. 정사유는 사유하는데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를 하니까 분별망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따집니다. 발끈 화를 냅니다. 스님 그러면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좋은 대학교도 보내지 말란 얘기입니까? 먹고 싶은 음식은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하고 따진단 말이죠. 정사유를 하라는 것이죠. 사유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바른 정사유는 뭐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즉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좋다 싫다라는 것을 둘로 나누지 않게 되고 둘로 나누지 않게 되면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지 않게 돼요. 그 말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싫은 일을 해도 좋습니다. 판단이 있어야죠. 사람은 내가 이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주장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절대적인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 돼 저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되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특정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만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죠. 생각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고 내가 잠깐 쥐었다가 버리는 것이지 잠깐 쥐었다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잠깐 쥐었을 때 이걸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게 되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생각을 못 놓게 됩니다. 이 생각을 놓으면 저 사람한테 진 것 같거든요. 그건 저에게 생각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이 맞나요? 내가 잠깐 채택한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해서 아상으로 붙잡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붙잡는다. 그러면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도 내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진 것 같은 망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생각 하나 일으켰다 생각 하나 놔버렸을 뿐인데 거기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이겼다라는 망상, 졌다라는 망상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를 쥐었다 버리는 걸 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 생각 하나를 쥐는 것 때문에 실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전 재산을 막 바치고 이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미치는 것도 비슷하죠, 사실. 광신도적인 행위를 해서 여기서 막 전 재산 헌납해라 이러는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재산 헌납합니다. 근데 하나의 생각 아닙니까?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전재산을 헌납해야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뭐 좋은 데 간다라든지 너가 지금 악업이 많아서 죄업이 많아서 전재산 헌납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일이 생긴다. 그 생각을 스스로 믿은 거잖아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믿음과 동시에 전재산을 헌납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거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무언가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내가 쥐어서 사실로 쥐었느냐 안 쥐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 철학, 종교 그걸 실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 불자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내가 한 말조차 여기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여래는 모든 견해, 모든 짐작, 모든 견해를 깨버렸고 멸해버렸다. 그 어떤 사견도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한다. 즉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가르침이 없어요. 모든 교리는 그러한 뭔가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너는 죄업이 많으니까 부처님한테 보시를 많이 해야지만 너 그 죄업 없자고 소멸이 돼. 그러니까 전재산 헌납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100% 확실합니다. 왜? 그러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저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절에서 어떤 신도님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절에 열심히 나오는 어떤 분이 자신한테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이번 생에 큰 우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요구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걸 안 들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을 수도 없고. 아마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누군가가 그렇게 사기치려고 다가가면 당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스님이라는 권위를 쓰고 있다면, 아니 어떤 털 달리고 허옇게 하고서 무슨 도인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가와서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당할 사람 계실까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견, 정사유에, 정사유만 바르게 서 있어도 어떻습니까? 정사유는 뭐가 정사유입니까? 그 어떤 사유, 그 어떤 생각도 절대적인 실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생각도 과도하게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잠깐 일으켰던 생각을 내가 취했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 이게 절대 진리야. 왜? 그 절대 진리라는 권위를 누가 부여했습니까? 내가 부여했죠.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었다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은 건데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소리파장으로 왔다가 가는,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교에서는, 불교만의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체험하고,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어라. 아무리 부처님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과도한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신격화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어떤 교주들을 막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런 짓을 불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합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합승가. 즉, 승가, 사부대중이라는 것은요, 화합하는 조직을 승가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오욕죄라 해가지고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즉, 무간지옥이라 해서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 끊어짐이 없는, 끊임없이 지옥의 고통이 이어지는 지옥, 최악의 지옥이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다섯 가지 죄, 오욕죄가 있습니다. 그 최악의 죄들이에요. 아버짐을 죽인 죄, 엄마를 죽이는 죄, 깨달은 아라한을 죽이는 죄,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죄, 피를 나게 한 죄. 이건 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찰에, 절에, 승가에 화합을 깨뜨린 죄. 그리고 화합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님들이 승가가 화합을 하면 소도 잡는다. 절에서는 소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승가가 화합을 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이 좀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실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화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화합을 깨는 게, 화합을 부처님은, 부처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 중생들이 도저히 안 따릅니다. 그럼 알았다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럴진데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건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럴진데 절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일까요? 내 생각을 깨뜨리러 오는 데가 절입니다. 아상과 아집을 깨뜨리러 오는 데가 내 절입니다. 절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하고 자기 생각에 내려놔줘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하는 곳이 이 불교 사찰이죠. 근데 절에 와가지고 화합을 깬다. 절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집착함으로써
화합을 깬다. 그 무간족을 가는 화합승가를, 파화합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적인 실체적인 생각, 고정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대평등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절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새로운 신참자나 한 30년, 50년 단위 구참자나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그걸 차별하는 무언가를 내세우게 되면 그건 사찰에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절에 와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내 생각이 망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깨로우는 곳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겸손해지고 더 하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곳. 근데 그거 안 하고 난 내 생각 주장하러 왔다. 절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와가지고 더 절의 분위기를 깨고 화합을 깬다면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절에 오는 유일한 목적.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러 절에 오려면 오시고 그 딴 거 하려면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 공부하러 오는가? 아니면 뭐 내 생각 주장하러 오는가? 뭔가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오는가? 다른 데 마음이 있으면 오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 공부하러 와야 됩니다. 내 마음 공부가 절에 갔는데 안 되고 있다? 딴 데 가야 됩니다. 내 근기와 맞는 스승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절에는요, 한 절에 막 무조건, 물론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건 괜찮은데, 한 절에 무조건 막 사로잡혀서 이 절만 무조건 다니겠다? 집착입니다. 스승을 찾아가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스님이 나와 근기가 안 맞다? 그럼 딴 데로 가야 되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스승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누구죠? 그 삼장법사가 사오정 손오공을 이끌고 법을 구하러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게 불교 공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왔는가? 공부하러 왔다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게 불교 핵심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이 생각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공부하는 것, 그게 불교 핵심이에요. 절은 법을 공부하는 데입니다. 바른 법을 공부하는 것. 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망상인 줄 깨뜨리는 것, 그게 법입니다. 어디에도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그 생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줄 깨달아야 됩니다. 정사유, 사유하는 건 좋은데 그 사유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정사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해라. 행위하되 행위한 바 없이 행위해라. 해도 한 바가 없어야 한다. 무엇이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절대 옳다.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는 건 절대 잘못됐다. 이 생각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주장하는 건 좋아요. 의견 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괴로워지죠. 그래서 제 도반 선생님들 중에도 옛날에 사회운동하다가 사회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이 사회는 다 잘못됐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가 잘못될 때마다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공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 공부가 먼저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류 역사 이래로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한 부처가 사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 망상, 분별 망상, 그것이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 완벽하게 되지가 어렵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꿈속에서 꿈의 이야기,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근원적인 게 아닙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진짜죠. 꿈에서 좋은 꿈을 꾸려고 막 애쓰는 건 좋은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꿈에서 깨는 공부를 해야지. 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 생각 관철하고 뜻하는 바대로 뭔가 되고 그것도 방편으로는 괜찮으나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고 느끼지만 난 이렇게 돼야 돼 해서 이렇게 돼야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나를 위해 정말 큰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죠. 내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게 내 길이라고 집착하게 되면 그 길이 무너졌을 때 괴롭죠. 근데 지혜는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그대로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시하지 않게 됩니다. 에라는 회사에 있다가 에라는 회사에서 잘렸다. 거기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시절 인연이 A라는 회사와 인연이 다 된 것이죠. 그럼 B라는 회사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 그 잠깐 주춤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허용하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부는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불 때는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안 부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야. 난 인생의 실패자야. 이 회사에서 나를 잘랐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험해주면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회사 가서 혹은 자기 회사를 차려서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이렇게 왔다가 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실체적인 사고방식에 집착하지 않는 생각, 생각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생각, 그게 바른 정사유이고요. 또 정어라고 해서 세 번째 정어는 바른 말인데요. 아까 이제 정사유가 의업이라면 정어는 구업을 말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 이 정어는 뭐냐면 바른 말, 바른 언어 생활, 이제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실체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는 생각을 해서 실체관에 사로잡히면 이건 절대적으로 옳아 저건 틀려 이런 실체관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화내고 그러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내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개입된 언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내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말들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앙되고 어디에 사로잡히고 집착한 이런 말투, 화가 난 말투,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막 고집하는 말투, 그런 말들을 쓰게 되죠. 자신에게 스스로를 권위를 부여하는 말.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얕잡아 보는 말투를 또 쓰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애어라고 해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집하면 고집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언어생활도 중도적인 언어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언어생활일까요? 사랑스러운 애어, 자비스러운 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하나임을 자각하는 언어, 대평등의 언어, 누구를 굴복시키기 위한 언어가 아닌,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한 언어가 아닌 자비로운 언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생각의 파장, 언어의 파장이 이제 생각의 파장은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언어잖아요. 파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의 파장도 사실은 내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미칩니다. 말처럼, 행동처럼. 그러시잖아요. 집에 가면 보살님들이 집에 가면 아니면 남편이 집에 가면 보살님 뒷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안 나 있구나 이 공기로 안다고 그러죠. 공기로, 분위기로. 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입으로 내뱉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뉘앙스로 아는 것이죠.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근데 이것이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전파가 덜한데 이게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럼으로써 누군가와의 인과로서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업보가 되기 시작하죠.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과보가 만들어집니다. 그 입으로 내뱉음과 동시에 그 사람과 나와의 업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언어 생활은요 삶 자체로서 그 사람의 인과, 응보,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올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을 항상 집착하는 생각, 이 생각에 과도하게 중도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중도적이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을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돼 있고 근데 본인들은 절대 모르죠. 본인은 내가 그런 언어를 쓴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제가 이제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저랑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셋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 엄마, 아들, 딸 넷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빠 성격이 야, 전 참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싶은 뭘 하나 안 줬나 봐요, 반찬을. 그럼 이거 안 줬으니까 다시 갖다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종업원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다시 갖다 줬는데 갖다 준 태도가 불량하다고 공손하게 안 갖다 주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쓴그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는데 사장 오라고 그러라고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화를 내는 아빠 옆에 앉아있는 보살님하고 아들, 딸 걔네가 고개 푹 숙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소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가 그냥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였으면 평등한 집안 환경이었으면 엄마나 애들이 아이 아빠 그만 좀 해. 당신 그만 좀 하세요. 말렸을 텐데 못 말려요. 무서워서. 본인도 창피하면서도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거사님이 본인이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남들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할까요? 어느 정도는 자각한다고 느끼겠지만 남들이 느끼는 것만큼 자각을 못합니다. 혹은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혹은 그거 외적으로 다른 면에서 예를 들어 뭐 능력이 있다든지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내가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고집을 더 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을 자기가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을 따뜻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조직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조직이 날로 번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데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기도 싫죠. 말을 섞기도 싫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싫은 거죠,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악업을 심어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이 떴다 하기만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의 악업이 막 그냥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업장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악업의 업장을 발동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 실제 어떤 조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그 우두머리로 갔을 때 그 조직이 아름다워지고 또 아주 정말 언어가 거칠거나 성격이 거칠거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조직이 정말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뉘앙스가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이 사회를 바꾸고 그 조직을 바꾸는데 나쁘게도 바꾸고 좋게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언어 생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 턱 쏘는 말을 하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말의 습관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 첫 머리에 뭐부터 나와요? 정구업 진언. 구업을 밝히는 진언을 먼저 하고 경전을 읽어라. 그만큼 말로 하는 업이, 행동으로 사람을 짓다 때려 그런 일은 많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맨날 때립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말로 상처 주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상처 주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로 상처 주고, 또 자식이 부모님에게 말로 상처 주고, 이게 아주 큰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중도적인 언어 습관은 자신의 견해가 중도적으로 바뀌면 저절로 말의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고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행위, 바른 행동을 한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어디 실체론에 사로잡히지 않은 무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생, 도둑질, 사음 같은 이런 극단적인 악행을 행하지 않는 자비로운 행위, 그런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라고 하면 삿된 행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 하청업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저 하청업체에서 뭔가를 많이 뽑아 먹어야 된다, 그런 중도적이지 않은 시각, 자비롭지 못한 시각,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생각, 나의 고객이 내 제품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면 내 제품이 나중에는 팔리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가 곧 행복한 것이고, 상대방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내가 곧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 연기적인 자각, 연기법적인 자각이 없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취하거나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더 많이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 CEO분들이 모인 그런 회의를 이렇게 모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스님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깜짝 놀랐다는 것이,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는 다르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해서는 계속 지속가능한 대기업이 될 수가 없다 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에게 갑질도 하고 좀 비싸게도 물리고, 우리 계속 하려면 비싸게 뭐 이렇게 더 싸게 달라고도 하고 또 뇌물도 받고 뭐 이랬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반드시 도산하고 만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연기법적인 자각, 상호 연결성적인 자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반 경영, 상생 경영, 이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게 하청업체가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대기업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를 도와줘야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어떤 연기직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연기법적으로 서로 연결됐다라는 사실을 알면 무한한 자비로운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살려주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에서의 화두가 바로 상의 상관성, 연결성, 통섭, 융합,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불교 연기법의 가르침이,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달라이라마, 칭냐탄 스님 같은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불교의 연기법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나면서부터 모든 사상, 철학 전부 다 이 연기법적으로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에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저도 대학원에서 환경을 전공을 했는데, 환경의 사상론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은 둘이야,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희생돼도 돼, 이런 관점에서 자연을 함부로 썼다면 점점 더 진화해 옵니다. 사상체계가 나중엔 동물들을
동물까지는 우리가 아껴야 된다. 뭐 조금 더 아껴야 된다. 이러다가 결국에 상위상관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기법적인 상위상관적인 자각에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세상이 서로 연기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오염시키면 인간도 오염된다.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을 가꾸면서 발전을 하더라도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가꾸면서, 왜? 자연이 곧 나고 내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연기법적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연기법적인 자각, 중도적인 자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서로를 살려주는 상생, 서로를 도와주는 자비, 나눔, 통합, 융석,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것과 합제간 어떤 결합, 이것과 저것이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시대적인 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똑똑하다 하면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게 똑똑한 거였는데 이제는 두루두루 다양하게 알아서 이것과 저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적인 지혜, 연기법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태권도 배울 때는 그냥 태권도 시합만 잘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태권도 품새를 가지고 최신 케이팝 노래를 틀면서 태권도를 거의 춤처럼 하면서 그게 무슨 대회 메달까지 주고 이러더라고요. 또 태권도 시범단이 무슨 국악과 조인트를 하고 케이팝과 조인트를 하고 다양한 이런 어떤 모든 문화, 지식, 모든 산업, 모든 분야분야에서 이 연기법적인 자각, 상위상관적인 깨어남, 이런 지혜, 통섭융합적인 지혜, 이런 지혜들이 이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절로 연기법적인 견해, 정견이 생기면 연기법적인 사유, 정사유가 생기고요. 연기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연기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정도의 실천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자각하는 시대로 뒤바뀌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